권민지, 3번 미들블로커 오세현, 4번 아포스파이커 지젤 실바, 5번 아웃사이드 유서현, 6번 미들블로커 문지훈, 한수진 리베로입니다. 자, 오늘 GS 칼텍스는 유신 선수, 이 젊은 선수가 이끌고 있고요. 네. 그리고 권민지 선수, 유서현 선수가 대각을 이루는데 한수진 선수도 오늘 리베로로 출전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에 맞서서 김종민 감독의 한국 도루공사 1번 자리 아웃사이드 히터 이예림, 2번 미들블로커 김세빈, 3번 아포지 스파이커 문정원, 4번 아웃사이드 히터 바냐 부키리치, 5번 미들블로커 배윤아, 6번 세터 이윤정, 리베로 임명옥 선수입니다. 자, 도루공사는 기존 라인업대로 나왔고 오늘 부키리치 선수의 대각에는 이예림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우선 이번 시즌 V리그 여자부 경기를 통해서 장충체육관에서 갖는 마지막 경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GS 여자부 경기를 통해서 장충체육관에서 갖는 마지막 경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GS 칼텍스 입장에서는 홈 경기에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곧 유종의 미를 거둬들여야 하는 GS 칼텍스와 한국도로공사. 득점 1위, 공격 1위를 빛나는 지젤 실바, V리그 데뷔 첫 시즌을 굉장히 성공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긴 했지만 팀의 성적은 상당히 아쉬움이 남았고, 바냐 부키리치 선수는 득점 3위, 공격 8위예요. 자, 실바 선수는 비록 뭐 본배구에 진출을 하진 못했지만 정말 프로로서의 끝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또 부키리치 선수는 세르비아에서 국가대표 후보로 또 선정이 됐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예. 지젤 실바 선수가 지금까지 V리그 데뷔 첫 시즌 때 979득점. 데뷔 첫 시즌에 1000득점에 가깝게 활약을 했다? 이건 굉장한 내용이거든요. 맞습니다. 뭐 실바 선수가 경기당 평균 득점이 한 28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한 두 경기가 지금 남았는데 아무래도 그 28점을 계속 한다면 2, 3, 4 그 어딘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고요. 그렇죠. 어떤 기록도 되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실바 선수가 이번 시즌에 보여줬던 그 프로 정신, 그 마인드 네.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팀의 성적이 실바 선수의 활약과 함께 그 괴를 같이 했다면 더욱더 좋았을 텐데요. 오늘은 정준호 주심과 남영수 구심, 이명희 경기위원과 이광훈 심판위원이 함께하겠습니다. 이미 포스트시즌과는 멀어진 이번 시즌 확정이 된 가운데 두 팀의 잔여 경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긴장감, 텐션 빠질 수는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지금 이 자리에 많은 팬분들이 자리를 했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또 그런 것에 대한 좋은 경기력을 보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윤신 세터, 신인 세터 오늘 경기 선발 출장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세트로 갑니다. 6번 자리 이예림이 흔들렸고 임명욱이 올립니다. 부키리치 오픈볼 내각 쪽에 딜게 이윤신 왼쪽 퀵어패 임명욱 잡습니다. 점프 패스 원스텝 퀵어패 부키리치. 아, 끝이 약간은 죽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부키리치 선수가 빠르게 잘 낚아챘고요. 네. 자, GS 칼텍스는 리시브에는 한수진, 그리고 수비 디그의 리베로는 유가람 선수가 지금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가람 선수도 이번 시즌에 데뷔한 제천여 중 제천여고 출신의 신인 선수예요. 네, 그렇습니다. 1라운드 5순위로 입단했죠. 그렇습니다. 1대0 김세빈의 서브. 5번 자리 왼쪽으로 갑니다. 실바 브로킷! 베이나 부키리치! 완전히 덮어 씌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실바 선수도 때릴 공간이 없었고요. 그렇죠. 부키리치 선수 같은 경우는 라운드를 거듭하면서 꽤 성장형 외국인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2대0 두 점 차. 이윤신 이번에도 앞시로 갑니다. 블로커 위로 측정. 네, 나이스 공격이고요. 네. 자, 윤신 선수가 특히나 그 시킥을 미는 그 높이라든지 스피드가 참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죠. 비록 신장은 아주 높지는 않지만 본인의 타점에서 빠르게 잘 밀어냈습니다. 네. 사실 신인 선수 가운데서 상당히 당찬 경기력을 보여주는 선수예요. 백에이로 들어갑니다. 몸을 던지는 디그 네트 커버 됐고 넘깁니다. 찬스볼 도공. 이윤정 왼쪽 퀵어펜 블로킹 터치넷 범실 GS. 너무 많은 그 욕심을 냈어요. 네. 네. 블로킹으로는 잡아내는 타이밍이긴 했는데 네. 실바와 오세현이 함께 떴어요. 맞습니다. 좀 올라갈 때 약간은 좀 그 몸의 균형이 조금 불안정했고요. 네. 직선 쪽을 막던 실바. 점수는 2점 차 문정원의 서브. 손을 뺐습니다. 정확한
선택을 했군요. 한수진. 자, 지난 경기에서는 문정원 선수가 서브 4득점을 하면서 오랜만에 서브에서 많은 득점을 해줬거든요. 네. 지금은 볼이 완전히 회전이 안 됐습니다. 네. 한수진이 있던 6번 자리 뒤쪽으로 나갔습니다. 문정원의 서브 범실 2대 3 우세현의 서브 5번 자리 짧게 뒤로 이동 공격 대각으로 돌립니다. 아, 지금 찍고 나가는 호흡이 너무 좋았고요. 특히나 뭐 배윤아 선수 같은 경우는 이동 공격에서 그 타수 자체가 100개가 넘었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본인의 뭐 시그니처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이동의 타수가 많습니다. 네, 45.9% 이동 공격 성공률과 함께 2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리한 서브 코치입니다. 라인 밖에서 올렸고 어려운 볼 푸싱으로 연타 처리합니다. 점프 패스, 빅오프, 볼은 길게 밀어치긴 했는데 맞지 않았다는 판정이었어요. 하지만 예림 선수는 맞았다라고 어떻게 했지만 벤치는 우선 비디오 판독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자, 그 박정희 코치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그냥 한 번에 그냥 포기를 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럴 때 선수 본인의 욕심과 좀 냉정함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예. 실바의 서브 3대 4. 이윤정 다시 이동 공격 연타 올렸습니다. 왼쪽에서 우선 푸싱 1번 자리 디그 뒤로 연결 투스텝 오픈 스파이크 맞고 튕겨져 나갑니다. 이예림. 지금처럼 볼이 완전히 앞에 있을 때 그 파워가 잘 실리거든요. 네. 근데 볼의 위치를 좀 잘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공사 좀 이예림 선수 이전에 전세현 선수 좀 얘기하자면 예. 김종민 감독이 그전 현대건설전에서 오늘 경기 뛰고 싶은 사람 손들어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전세현 선수가 혼자 손을 들었어요. 네. 오늘은 이예림 선수가 들어와 있네요. 그렇군요. 이번에 맞고 나갑니다. 유서현의 귀고 팬득점. 사실 오늘 장소연 의원과 경기 앞두고 양팀 감독들 만나서 취재할 때는 네? 선수의 운영의 폭은 좀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GS 칼텍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선수를 좀 기용하고 도로공사는 지금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지금 본 원래 그 멤버대로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6번 자리 왼쪽으로 갑니다. 길거펜 블록킹 커버 이번에 점프 패스 라이트 백 어택 실바 라인 왼쪽 네. 실바의 득점. 일단 뭐 이윤신 선수 같은 경우 뭐 이윤정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잔여 경기가 두 경기 오늘 포함해서 두 경기가 남아 있는데 네. 결국은 이 실전에서 본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과감한 플레이를 좀 펼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차상현 감독이 오늘 경기를 앞두고 체육관에서부터 미팅을 할 때도 실바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다른 선수들 대부분의 선수들은 오늘 기회가 없던 선수들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였는데 실바 선수는 첫 득점에 대한 그 열망 욕심이 상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기록이라는 것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또 실바 선수가 해보고 싶을 것이고요. 그렇죠. 실바 선수가 강력하게 오늘 경기 출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6대 5 한 점차 왼쪽으로 열었고 권민재 강타 블록킹 2점을 앞서가는 도로공사. 자, 국민재 선수가 좀 보다 더 좀 과감한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스윙 자체가 나가다가 말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원활한 끊김 없는 동작은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네. 7대 5 이윤정의 서브. 5번 자리 권민지 흔들린 뒤에 오른쪽으로 먼 거리 백 어택 연타. 다이렉트 킬 블로킹. 김세빈의 단독 블로킹. 스코어 8대 5 한국도로공사 아주 기분 좋게 오늘 경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울 장충체육관입니다. 우리도 세 명 중 한 명이라고. 에이, 그 한 명이 나겠어? 우리 나이도 생각해야지. 난 괜찮은 것 같은데. 고혈압, 당뇨, 심혈관질환, 코로나19까지. 조심해야겠네. 맞습니다. 나도 당신도 대상포진 대상자.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번 시즌 V리그 여자부에서 신인 선수상 후보군으로 꼽히는 선수들이 각각 한 명씩 오늘 양팀 코트에 있거든요. 맞습니다. 뭐 네. 출전의 어떤 기회는 그 횟수는 김세빈 선수가 많았고요. 네.
자, 그러면서 이 두 명의 선수의 좀 압축된 느낌이 있는데, 자, 굉장히 오늘 이 두 선수가 좋은 활약을 펼쳐줘야 되겠고, 특히 김세빈 선수는 최근에 블로킹에서 5위에 랭크돼 있으면서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는 김세빈 선수가 조금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서브 범실 점점 6대 8, 9점 차. 김세빈 선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이번 시즌이 좌충우돌, 동분서주 그런 시즌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계속 성장해 나갈 선수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세빈 선수가 오늘 경기를 통해서도 블로킹 두 개를 더하고 있습니다. 네트에 걸린 뒤에 넘어가는군요. 왼쪽 연결, 문정원의 오픈볼, 블록아웃! 지금도 김세빈의 세트였어요. 아, 맞습니다. 네. 자, 뭐 가운데서는 블록킹, 뭐 속공 이런 것도 당연히 좋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예. 특히 그 세터가 하지 않는 연결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세터가 없는 상황에서 이때는 주로 미들 블로커 포지션에서 연결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코치입니다. 서웨이! 이혜리! 아, 무엇보다도 이 GS 칼텍스가 이 초반 20에서 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네. 이혜림의 서브 득점 거의 슬라이더처럼 뛰어서 꽂히고 있습니다. 10대 6 득점 차 이혜림의 서브. 좀 길게 5번 자리로 갑니다. 길었어요. 선이 싸움 밀고 들어갑니다. 이윤신. 떨리네요. 아니 딱. 장소연 의원과 그 신인 선수상 후보 선수들 두 선수 간의 대결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자, 결국 뭐 신장도 있지만 일단 그 이윤신 선수가 타이밍을 잘 맞춘 거죠. 이윤신과 김세빈의 대결이었습니다. 예, 어렵게 살렸고요. 임명욱이 넘깁니다. 찬스볼 유가람이 처음 잡고 이윤신 짧게 이석공 연결 제자리 점프 연타 공을 던집니다. 이윤신 뒤로 그리고 벤 실바. 공격. 이윤신 선수는 일단 그 실바 선수의 든든한 언니가 있잖아요. 네. 이 언니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나가야 되고 뭐 초반에는 과감하게 속공도 좀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윤신의 세트. 투블럭을 벗겨내고 있던 실바의 득점. 이동 공격 김세빈 되게 떨어집니다. 아, 워낙 뭐 리시브 효율이 좋은 도로공사이기 때문에 유은정 선수가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과감한 플레이가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초반에 이동 공격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배윤아 선수가 김세민 선수를 활용하는 이동 공격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11대 8, 6번짜리 짧게 이윤실 왼쪽 빅오펜 디그 성공 문정환 이걸 피싱으로 넘깁니다. 점프 패스 백시로 가는군요. 권민지 아, 현재까지는 그 좌우날개 이용을 잘하고 있는 이윤신 세터고요. 네. 아, 선수들이 코트에 들어갔을 때 이런 기회를 많이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 없이 하고 싶은 거 해야 됩니다. 예. 어찌 보면 오늘 이런 경기들이 그동안 출전 기회가 없었던 선수들에게는 가장 좋은 기회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시즌을 감독이 준비할 때 그 네. 선수들이 코트에서 어떻게 해주느냐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윤정 뒤에서 퀵오픈 라인을 벗어납니다. 문정원의 공격 범실. 지금 이윤정 센터의 패스와 문정원 선수가 들어가는 타이밍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일단 떨어지고 지금 문정원 선수가 때리기에는 급격하게 볼끝이 떨어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처리성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짧은 서브 네트에 걸립니다. 서브 범실 권민지. 올스타전을 통해서 봐도 권민지 선수가 리듬감 좋고 끼도 많은 선수예요. 그렇죠. 뭐 아웃사이드 히터로 또한 뭐 최근에는 뭐 중간 중간에 미들러도 또 활동을 했었고요. 그렇죠. 점수는 두 점 차. 문정원의 서브 회전을 걸었습니다. 이윤신 왼쪽으로 유서연의 드롭 연타 블록킥 피우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커버를 선수들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럼 이건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떨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 네, 오른손 끝에 살짝 걸리면서 떨어집니다. 오늘 블록킹 벌써 4개째를 따내는 도로공사. 예리하게 6번 자리를 흔들었습니다. 왼쪽 오픈볼 블록킹 끊었고 볼 밑에서 셋업 왼쪽 도키리 최강타 블록카 점 잘 잡혀 있었고 호흡 좋았습니다. 네. 이때 타임아웃을 부르는 GS 칼텍스. 조금만 더 서현 쪽으로 낮게 스피드 깨주고 서현 더 밀어 때려도 더 밀어 때려도 되고 서현아 그거를 왜 그걸 들어가서 그걸 먹어 쉽게 주니까 안 되잖아. 그걸 네가 스스로 잡고 다운 시키는 거 아니야. 그걸 잡아 올려야지. 다시 하시죠. 다시 하세요.
그러니까 충분히 준비가 돼서 맞추면 공격수 때릴 때 공격 템포를 맞춘 상태에서 그거는 잡아놓은 상태에서 네가 속공까지도 들어가는 템포를 네가 만들어야지 왜 노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주냐고. 자, 오세현 선수가 그 대구를 했던 어떤 그 구력이 아주 길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 공격, 하나의 블로킹 이런 거는 잘 되는데 지금처럼 어택 커버라든지 연결이라든지 그런 어떤 섬세함에서 조금 다소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 되고 지금도 보시면 분명히 오세현 선수가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본인이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감독이 그 다음에 기용을 할 때 이 선수를 기용할 때 불안하진 않거든요. 일반적인 선수들이 배구를 처음 엘리트 스포츠로 시작하는 시기보다 좀 많이 늦은 원곡 중학교 3학년 때 배구를 시작한 선수가 오세현 선수예요. 네, 맞습니다. 네, 길게 터치아웃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금 GS 콘테스트는 실바 선수의 득점이 4득점 나오고 있고 네.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선수들 대부분의 손에서 지금 득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길게 밀어치는 데 성공하는 지젤 실바. 11-14 선수는 수학점차 오세현 빠졌고 아, 그 네트에 걸리네요. 한다해. 한다해 선수가 리베로로 활동을 하는데 서브를 구사하는 모습이 살짝 어색하게 됐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리베로 유니폼을 입고 출전할 때와 네. 지금처럼 일반 선수로 등록될 때와는 다르잖아요. 그리고 서브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본인도 긴장했을 거예요. 그렇군요. 뒤로 줍니다. 7번 블록아웃 실버. 아, 참 실버 선수 정말 든든합니다. 네. 곧 사실 지난해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을 할 때 차상현 감독이 외국인 선수를 보는 눈은 정확했어요. 특히나 후시니에 뽑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준 이번 시즌입니다. 그렇습니다. 1번 자리에 강력한 서브가 꽂혔고 왼쪽 이예림 뚫었습니다. 이예림. 이제 스코어는 16-12. 도로공사가 조금 더 격차를 벌려놓고 있습니다. 장충입니다. 마그네슘? 마그비 스피드로 흠뻑 빠르게 흡수되는 액상 마그네슘 마그비 스피드 판매 1위 1위 할만하네. 몸은 아프지 일은 많지 어떡하지? 잠깐 타임 테라플루 타임 따뜻한 차처럼 흡수가 빨라 감기를 빠르게 효과 빠른 감기약 테라플루. 점수는 16-12 한국도로공사가 넉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양 팀은 범실이 좀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 GS칼텍스가 3개, 한국도로공사는 4개째 나오는 중입니다. 자, 지금 현재까지는 가장 크게 비교되는 것이 블로킹이에요. 네. 블로킹에서 도로공사가 4대0으로 앞서고 있는데 GS칼텍스가 지금 이번 시즌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블로킹이었거든요. 그렇죠. 자, 세트당 1.6 정도면 상당히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사실 가장 취약 포지션으로 꼽히는 포지션이 곧 미들 블로커이기도 한 GS 칼텍스 서비스. 더욱더 탄력을 받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대윤아의 이번 시즌 26번째 서브 에이스로 기록됐습니다. 자, 서브부에서 랭킹 9위를 달리고 있고 이번 시즌에 들어와서 상당히 날카로운 서브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예. 속공 7위의 시간차 7위 이동 2위 서브 2위의 배우다 이윤신 왼쪽 빅오픈 나이스 공격 네. 좋아요 네. 자, 물론 그 스코어 자체가 좀 많이 좀 뒤지고 있기는 하나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윤신 선수가 굉장히 스피드하게 잘 연결을 해주면서 아주 좋은 공격이 나왔습니다. 네. 야무진 스윙을 보여주고 있는 유서연 선수입니다. 자, 이때 잠시 경기가 중단됐고요. 남영수 부심이 선수들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조금 전 유서연의 퀵 오픈 득점과 함께 사이드아웃에 성공을 하다 보니까 네네. 한 자리씩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 이 유가람 선수가 지금 어느 선수와 이 교체를 하는데 아무래도 네. 처음 출전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렇죠. 헷갈림이 있습니다. 예, 오버핸드로 잡고 뒤로 줍니다. 이동 공격 페인트 김세빈. 자, 김세빈 선수도 후반부에 오면서 아무래도 승점 싸움이 네. 지금 공백을 진출을 하지 못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딱 경기를 할 때 보면 좀 여유가 생겼네요. 자, 이때 작전 시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올라간대. 올라가면서 페인트 보이면 네가 잡아줘야 스트레이트 가는 걸 잡을 거 아냐. 네. 잡을 수 있는 것들 한 대포씩 놓치니까 못 잡는 거 아냐. 그걸 막 잡아서 방금까지 너네가 어떤 식으로도 만들어내야지. 그걸 잡을 수 있는 걸 못 잡고 어떻게 넘어가냐. 집중해, 빨리 집중. 자, 뭐 대대적으로 지금 다른 선수가 들어가서 경기를 뛰고 있지만 게임을 다 뛰었던 선수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기량은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 지금 아쉬운 차상현 감독이죠. 그렇습니다. 점수는 18대 13, 5점 차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블록킹에서 4개 차이가 나고 있고 게다가 리시브 효율 또한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 중간 제가 리시브 효율의 어떤 기록을 봤는데 네. 도로공사가 80%가 넘었고요. 그렇죠. GS 칼텍스가 50% 이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양 팀 다 서브 공략이 좀 필요해요. 그렇죠. 이윤정의 서브. 회전 없이 6번 자리 이윤실 왼쪽 빅어팬. 그렇습니다. 권민지. 4번에 있던 고희정 선수가 살짝 안쪽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네. 아, 블록킹을 맞으면서 수비가 안 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역동작에 걸리던 네. 고희정. 자, 이제야 뭐 제대로 또 교체가 됐고요. 예. 네. 자, 한다희 선수와 오세현 선수가 그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에는 오세현 자리하고 있고 서브는 김민지. 이번 시즌 서브에이 4개, 범실 3개. 예리하게 꽂힙니다. 서브 득점! 김민지! 아, 이 김민지 선수가 네. 시즌 중간에 도로공사를 상대로 서브 득점을 기가 막히게 한 적이 있어요. 네. 아, 오늘도 짧게 서브를 구사하면서 특히 또 임명호 선수 앞으로 그건 더욱더 네. 의미가 있네요. 맞습니다. 네. 리시브 1위에 빛나는 임명옥을 흔들어 놨어요. 왼쪽으로 갑니다. 빅어팬 득점 문정원. 19대 15. 자, 지금은 전체적으로 도로공사의 공격 성공률 상당히 높은데 네. 블록킹이 전혀 위치가 좀 잘 안 잡히고 있어요. 네. 하지만 임명옥 선수는 두 번의 실수는 없다라는 것을 몸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문정원 빠지고 타나체가 전혀 있습니다. 고희정의 서브. 1번 자리 김수진 뒤로 줍니다. 라이트 바이 거택 실바. 길게 블록아웃 됩니다. 지금 부키리 선수의 머리 쪽도 맞고 나갔어요. 네. 예. 자, 실바 선수가 성공률이 지금 55% 상당히 높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윤신 선수는 좀 좋지 않은 리시브에 대해서는 일단 실바 선수 쪽으로 많이 의존을 하네요. 선수가 이 머리끈이 빠질 정도의 충격이 있어 볼을 때리지 못합니다. 찬스볼 도공 오버핸드로 잡고 뒤로 타나차 빅어팬 디게 이윤신 놓치지 않았어요. 전위 푸싱 실바가 잡고 뉴스하일 왼쪽 줍니다. 번민지 어택 커버 됐고 라이프 전위밖에 없죠. 대각 방향을 보고 돌립니다. 지금은 타이밍이 맞지 않았네요. 네, 엄지검지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빠르게 비볐는데요. 아, 네. 네. 손만 보였는데 네. 난 실바 선수의 전체적인 지금 바디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안테나 바뀌다 보니까 실바에게는 직선은 아예 없었어요. 맞습니다. 네. 아. GS 칼텍스 팀에서 5번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5번에 대한 비디오 판독 요청입니다. 이번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한 차상현 감독이었고요. 그에 앞서서 실바 선수는 맞고 나갔다라는 것을 굉장히 격하게 빠르면서 길게 어필을 한 바 있었습니다. 예, 볼을 잡을 때 보셔야죠. 네. 손이 넘어갔는지. 여기 이 네.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오른손 과연 도로공사의 코트에서 잡은 정당한 볼이었는지 아니면 네트를 넘어갔는지. 판독 결과 5번 에서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5번 에서였어요. 네.
살짝 넘어가는 상황에서 건드렸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아, 정확하게 잘 봤네요. 아, 차노스 차생훈 감독이 정말 맨 눈으로 잡아냈어요. 네. 자, 뭐 비디오 판독 득점으로 네. 실바 선수의 소원함이 조금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실바 선수의 공격 성공률을 좀 지켜줬거든요. 맞습니다. 네. 자, 비디오 판독 남아있는 CS 칼텍스. 점수는 두 점차. 리시브 흔들린 뒤에 라이프션이 하나 차에 오픈걸 꽂힙니다. 사실 지금 도롱새 리시브를 흔들었잖아요. 예. 여기까지는 성공인데 그 다음 이단성을 때리는 하이볼에 있어서 그냥 그 블로킹 손에 안 맞고 그냥 통과된단 말이에요. 네. 사이로 들어가는군요. 나 블로킹 위치를 좀 선정을 좀 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김세빈 빠졌고요. 서브는 우수민. 이번 시즌 서브 에이스 3개 있습니다. 오, 다섯 번째 서브 범실이군요. 사실 오늘 몸을 풀 때부터 박종혁 수석 코치가 정말 아주 강력한 미팅을 통해서 수비 연습을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8대 20, 점수는 두 점차. CS 칼텍스에게는 충분히 지금 상대를 가시권에 둔 가운데 권민지가 빠지고 최은진 선수가 나왔습니다. 이번 6개 범실이 7개 있습니다. 점수는 두 점차. 최은진 짧게 흔들었어요. 언더핸드로 줍니다. 투 스텝 루키니 블록 한 점차. 자, 이거예요. 자, GS 칼텍스가 정말 지금 1세트의 갈증이 뭐냐면 네. 블로킹 득점이었거든요. 그렇죠. 오늘 경기 첫 블로킹 여기에서 나옵니다. 타임아웃으로 공사. 자기한테 자 올라오면은 너 공격도 생각해서 정확하게 하라고. 자, 일단 도로공사 쪽에서 리시브가 안 된다면 큰 공격으로 올라가는데 네. 그때 좀 연결을 좀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고요. 예. 이 오세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상대의 어떤 세팅된 플레이보다는 이단성으로 갔을 때 그때 한자리 블로킹 높이라든지 타이밍, 손모양이 좋습니다. 그렇죠. 오늘 경기 GS 칼텍스의 최초의 블로킹이 손끝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우세현. 최은진 서브. 5번 자리. 흔들립니다. 연타 넘겼고 터치아웃 배윤아. 와, 배윤아 선수는 처리성 볼이었는데 맞습니다. 선수 가운데로 때렸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도 상대 스리스를 딱 보고 네. 그 사이로 공간을 지금 노렸는데 그게 적중했죠. 와, 순간적인 아. 결정을 하고 실행에 옮긴다는 게 믿겨지지 않네요. 그 정도로 빠른 판단이 있었고 네. 사실상 GS 칼텍스가 이건 수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요. 사실 동 유서연 어택 커버 필요 없습니다. 블록아웃. 네. 뭐 차상현 감독도 지금 오른쪽 팔꿈치를 수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귀엽게 지금 박수를 치고 있는데 네. 그 정도로 좀 과감한 플레이가 좀 필요한 GS 칼텍스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에 화답한 유서연의 플레이였고 김민지 빠집니다. 서브는 오세현. 20대 21. 이번 서브 중요합니다. 임명옥 살짝 흔들린 뒤에 왼쪽 시간차 득점 보케리치. 자, 잘 볼을 보고 잘 찾아 들어왔던 것이 네. 좋은 공격이 나왔고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 GS 칼텍스의 블로킹이 오른쪽으로 쏠렸어요. 아. 지금 상대는 볼이 좀 짧았잖아요. 그러네요. 네. 22대 20 보케리치 서브 라인 왼쪽 서브웨이스. 아, 이 서브웨이스는 큽니다. 네. 네. 자, 뭐 배윤아 선수의 공격도 그렇고 지금의 서브도 선수와 선수 간의 그 사이 공간을 공략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까다로웠죠. 네. 연속 서브 부키리치. 연속 서브 에이스 반열 부키리치. 야, 와. 네. 오늘 경기 GS 칼텍스의 추격 의지를 연속 서브 에이스로 완전히 꺾고 있어요. 맞습니다. 자, 이 정도 뭐 서브 2득점 연속 2득점은 세트를 가져오는데 큰 뭐 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이번엔 코스를 5번 자리 측면으로 바꿨고 라이프전이 오픈볼 정확한 수비에 부키리치 이번에 백어택으로 하지만 아웃입니다. 조금 그 들어가는 스텝이 좀 빨랐고요. 네. 김종민 감독의 그 얘기가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네. 부키리치 선수의 코리아 통산 최초의 프로시즌이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선수가
열심히 하는 선수고 배구에 대한 이해도도 있는데 간혹 가다가 약간 헷갈릴 때가 있다고 해요. 아, 네. 예. 뚫고 들어갑니다. 서브웨이. 그렇기 때문에 부키리치 선수가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네. 성장형 선수고요. 그렇죠. 자, 실바 선수 네트를 한번 막고 들어가면서 오히려 득점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전 시간을 부릅니다. 김종민 감독. 자, 누나 다 야타. 다 야타니까 그래, 해봐. 다음에 올려놓고 해. 아, 분명 지금 쪽 사이드의 블로킹이 낮다라고 얘기했거든요. 22대 24. 과연 실바는 연속 서브에이스를 보여줄지 아니면 흔들 수 있을지. 꽂힙니다. 서브에이스 TJ 실바. 야, 사실 본 빼고 진출이 지금 무산된 양 팀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파워풀한 아주 좋은 경기를 지금 1세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바 연속 서브 득점. 그리고 점수는 한 점 차. 23대 24. 빠르게 볼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3연속 서브. 이번에 힘을 걸어냈고 이윤정. 대윤아가 때립니다. 데이비 성공 최윤지. 점프 패스 백 어택. 실바. 대윤아. 대윤아가 블로킹으로 끝냅니다. 아, 그렇지만 뭐 GS 칼텍스의 그 실바 선수의 서브 득점으로 뒤심도 상당히 매서웠고요. 네. 자, 하지만 마지막에 이 배윤아 선수의 블로킹으로 1세트를 마무리하네요. 아, 포스트 시즌은 멀어진 두 팀이지만 이번 시즌 V리그 여자부 장충체육관에서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장충입니다. 왜 도드라만돈이 1등인 줄 알아? 신선함을 지키고 최상의 맛을 찾고 취향까지 다 맞추는 전문가들. 도드라만돈을 만드는 1등 마이스터. 마음에 드는 맛 도드라만돈. 몸은 아프지 일은 많지. 어떡하지? 잠깐 타임. 테라플루 타임. 따뜻한 차처럼 흡수가 빨라 감기를 빠르게. 효과 빠른 감기약 테라플루. 뭐 그냥 대충 하나 먹자 하신 거였다면 죄송합니다. 귀족의 한상에 대충이란 없으니까 중족, 흑족, 한상의 귀족. 이 정도면 1등 아닌가. 귀한 족발. 계속될 탐험을 위한 마운틴 테크의 완성. 마운틴 자켓, 방수로 완성하다. 노스페이스. 6만 시간의 깊이로 렉서스를 완성하다. 오직 단 한 사람, 당신을 향해 달리다. 어센팅 럭셔리 렉서스. 제스칼텍스와 한국도로공사의 팀간 6차전 경기 장소연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려를 했던 경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경기에 대한 집중력, 몰입도가 상당했습니다. 특히나 그 후반부에 그 서브 득점이 나오면서 네. 경기 오늘 경기에 있어서요 집중력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블로킹에서 5대 1 압승을 따낸 한국도로공사였고 양 팀 합계 한 세트 기준으로 서브에이스가 7개 나왔어요. 특히 그 7개가 후반부에 다 쏟아냈는데 네. 사실 뭐 도롱사가 블로킹 득점을 챙기면서 좀 앞서 나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그 실바 선수의 또 서브 득점이 경기를 더욱더 긴장감 있게 만들었습니다. 네. 오늘 8득점에 50%의 공격 성공률, 서브 2득점에 실바, 7득점 같은 공격 성공률에 같은 서브에이스를 보여준 바냐 부키리치 선수였습니다. 자, 이번 시즌에 이 두 명의 선수가 정말 코트에서 성실하게 뭐 열심히 해주는 모습은 정말 마지막까지 상당히 보기 좋고요.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 시즌이 종료된 뒤에 다음 시즌에 또 이 선수들을 V리그에서 볼 수 있을지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경기는 2세트로 갑니다. 전세안 선발 출장. 이윤실 왼쪽 시간차 실바. 이건 잡을 수 없어요. 네. 플레이 자체도 상당히 빠르게 치고 들어왔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힘도 잘 실렸고요. 그렇죠. 손끝에서 이윤실 선수가 나가는 그 속도가 상당히 빠르네요. 예. 자 지금 자신의 손끝에서 볼이 떠난 뒤에 실바 선수를 바라보던 그 집중력 있는 눈빛이 인상적입니다. 투심으로 가네요. 문정호. 자 문정호 선수도 최근에 이 공격에서 많이 참여를 했. 정원의 시간차 푸싱 김세빈의 서브 5반전에 짧게 흔들었습니다. 에이석과 오세현 오버핸드 딜기 왼쪽으로 열었고 투스텝 오픈볼 터치아웃 부키리치 2-1 점수는 한 점차 김세빈의 연속 서브 6번 자리 이윤신 백시로 갑니다. 많이 틀었는데 벗어나는군요. 네. 일단 뭐 볼이 떨어졌는데 그걸 각도를 많이 내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 코스가 정해지지 않았고요. 네. GS 칼텍스의 이 한수진 선수가 오늘 리시브 리베로 와 있는데 네. 리시브 효율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1 두 점차 이윤신 왼쪽 황민지 블로커. 네. 그래서 시즌 중간중간에 이 한수진 선수와 한다혜 선수를 2인 체제의 리베로로 가져간 적이 있거든요. 네. 자, 그런 부분에서 이 한수진 선수가 리시브보다는 디그 쪽에서 어떤 스펠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황민지 오늘 경기 3득점째 오세환의 서비스. 이윤정 다시 시간차 라인업 쪽. 부키리치. 정확한 타이밍에 들어왔네요. 네. 네. 뭐 때리는 그 순간에 어떤 그 스윙의 스피드도 상당히 좋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이번 그 프로 리그 같은 경우는 처음 경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발전한 것을 본인도 흐뭇해 하더라고요. 사실 시즌 초반만 해도 부키리치 선수의 이런 플레이 패턴은 잘 볼 수 없었거든요. 맞아요. 네. 리시브가 흔들리기 위해 뒤로 실바의 강타. 슛! 키리치 선수가 실바 선수의 공격을 지금 두 개를 차단했는데 네. 위치 선정을 너무 잘해주네요. 네. 직선 쪽을 뭐 빈틈없이 틀어 막았어요. 배윤아 선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배윤아 선수 표정이 재미있었어요. 범민지가 언더핸드로 줍니다. 많이 붙었고요. 푸싱으로 넘기려고 합니다. 밀고 들어가는 실바. 자, 노련하게 처리를 잘해줬습니다. 네. 실바의 득점. 일단 뭐 GS 칼텍스가 네, 배윤아 선수 표정 보시면은 어머 얘 좀 봐 약간 그 정도로 완벽했거든요. 네. 배윤아 선수의 표정이 뭐 거의 신스틸러였습니다. 실바 서브 범실 길었습니다. 6-3 점수는 석점차 부키리치 라인 살짝 벗어납니다. 서브 범실. 자, 뭐 실바 선수, 부키리치 선수 1세트 후반부에 좋은 서브를 보여줬는데 네. 실바가 서브를 구사하면 그 다음에 또 부키리치 선수란 말이죠. 그렇죠. 범민지의 서브 전세현이 받고 이윤정 왼쪽 킥오픈 어택커버 임병욱 이번엔 다시 킥오픈 갑니다. 디그 성공. 이윤신 재빨리 움직인 뒤에 왼쪽에서 내각으로 넘기는 유서연 찬스볼 도공 이번엔 백 속공으로 갑니다. 하지만 아웃됐다는 판정이군요. 배윤아 선수는 맞았다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정확하게 본 것 같아요. 예. 블록 터치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한국도로공사팀에서 블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유서연의 네. 왼손 엄지입니다.
다시 볼까요? 처음 봤던 화면과 지금 이 화면은 네. 약간 느낌이 달라요. 판독 결과 노터지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아, 맞지 않았다는 판독 결과였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볼이 빠르게 그 손가락 위쪽을 지나가게 되면은 자연스레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서 예. 그 그림자 위에서 다소 좀 흔들린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예. 맞지 않았다는 결과였고요. 이번에 서브 범실 권민지. 아, 이런 것들이 아쉬운 거예요. 네. 아, 분명히 그 약간의 그 흐름이 좀 끊어진 상황에서는 그 다음 서브로 구사할 때는 범실 없이 좀 가줄 필요가 있고요. 네. 7대5 점수는 두 점차. 다시 준비하고 있는 권민지 서브는 배윤아. 5번 자리 이윤신 가운데 오픈볼 문지윤 어택 커버. 이번엔 공격 준비 라이트 백 어택엔 왼쪽 오픈 스파이 다시 어택 커버. 이번엔 실바밖에 없는데요. 라이트 백 어택 실바가 갑니다. 직접! 아, 네. 자 아. 가운데에서 문지윤 오픈 왼쪽에서 한번 갔다가 결국 네. 마지막에 라이트 백 어택으로 갔어요. 아, 정착력이에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중요한 건 어택 예. 커버예요. 그렇죠. 그 어택 커버가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6대 7 한 점차 박수를 보내주는 차상현 감독입니다. 문지윤의 서비스 문정원 이은정 에이석공 블록아웃 김세빈 네. 오늘 블록킹으로 두 개 공격으로 3득점의 김세빈 선수입니다. 서울 장충체육관입니다. 우리도 세 명 중 한 명이라고. 에이, 그 한 명이 나겠어? 우리 나이도 생각해야지. 난 괜찮은 것 같은데. 고혈압, 당뇨, 심혈관질환, 코로나19까지. 조심해야겠네. 맞습니다. 나도 당신도 대상포진 대상자. 의사와 상담하세요. 지금 바로 교전의 지지 바랍니다. 참여! 점수 8대 6, 1세트를 따낸 한국도로공사가 2세트 초반 2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김재빈 선수가 블록킹 2득점에 공격 성공률이 100%네요. 네. 도키리 선수 역시 서브에서도 그렇고 아주 인상적인 활약을 해주고 있고요. 자, 오늘 블록킹 2개, 네. 서브 2개 후 1득점이에요. 맞습니다. 네. 성공률이 60%고요. 예. 실바 선수는 11득점, 그 가운데 서브로는 2득점이 있습니다. 이윤정의 서브. 유서연이 받고 이윤신 왼쪽 빅오픈 유서연 맞고 나갑니다. 블록킹. 네. 자, 문정원 선수가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문정원 선수 손에 맞고 나갔죠. 그렇죠. 네. 오른손 중지. 아, 손끝 보고 제대로 잘 쳐냈네요. 예. 7대 8 이윤신의 서브. 임명욱 이윤정 뒤로 빅오픈 전세안 꽂았습니다. 자, 1세트에 그 전세안 선수를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네. 자, 오늘 들어가서 잘할 사람 누구야 손들었는데 유일하게 한 명의 선수 선수가 이 전세안 선수예요. 아. 그 정도로 뭐 김정민 감독도 선수들의 어떤 깜냥을 보고 싶었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참 잘했던 지난 경기였어요. 예. 사실 지난 시즌부터 전세환 선수가 어떤 코트에서의 자신감 관련해서는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좀 아쉬운 점이 있었거든요. 네. 이윤정 뒤로 줍니다. 앞에는 블록 직선! 볼키리치! 폼 자체가 완전히 네. 시킨 쪽으로 갈 것 같았는데 순간적으로 볼키리치 선수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예. 사실 볼키리치 선수가 발이 그렇게 빠른 유형의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신장도 크잖아요. 네. 골끝이 제대로 좀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점수는 석 점차. 전세환의 서브 5번 자리 흔들렸습니다. 찬스볼 넘어왔고 이윤정 왼쪽 빅오픈 페인트 팬케이크 연결 실바 푸트볼 다시 어택 커버. 이번에 왼쪽에서 투스텝 빅오픈 오! 쭉 밀립니다. 와 지금 실바 선수가 때린 볼이 A보드 전광판을 강타했는데 볼에 맞은 저 부위가 좀 이상해졌어요. 네. 전광판이 아파요. 그 정도로 파워가 실렸거든요. 와, 사람이 맞으면 큰일 납니다.
나머지 선수들이 연결해가지고 좀 더 안쪽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자꾸 어떤 안쪽에 떨어지니까 지금 두 번째 볼을 지금 공격적으로 가지를 못하잖아. 다 마찬가지야. 준비하고 있다가 안쪽으로 넘겨. 그러면은 붙였다가 다시 빼고 하고 커버 들어가면 되니까. 네. 준비도 조금 더 빨리 하고 써야 하고 준비 좀 빨리 하고. 어려우면 올려놓고 그 다음 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나. 분명하게. 자, 범죄 들여 범죄 들고. 자, 뭐 차상현 감독도 좀 얘기하지만. 네. 중간중간 연결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 연결을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공격대의 성공률도 달라지고요. 와, 실바 선수의 볼이 강타한 그 방고판 쪽에 픽셀이 완전히 깨지는 순간적으로 그냥 부담이 네. 나거든요. 워낙 또 원래도 또 힘이 있는 선수예요. 더 뒤에 계신 분들은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네. 예. 11대 7 역점차 언더핸드 주고 실바 넘깁니다. 찬스볼 도공 임명옥 이윤정 백시로 갑니다. 부키리치 디그 터치아웃 연속 득점에 도루공사. 오늘 부키리치 선수와 이윤정 선수 간의 호흡이 잘 맞고요. 네. 일단 전세현 선수가 들어가서 상대의 리시브 라인을 지금 흔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예. 5점 차 전세현 한수진 약간 들렸습니다. 왼쪽으로 주고 실바 오픈 연타 임명옥 정확한 수비 점프 패스 문정원의 페인트 디그 한수진 뒤로 줍니다. 실바 이번엔 강타로 때립니다. 맞지 않고 나가네요. 공격 범퀴. 자, 지금 대선에서 어려운 볼이 실바 선수에게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자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 차상현 감독입니다. GS 칼텍스 팀에서 블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김세빈 선수의 왼손 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김세빈 선수의 표정을 보고 싶어요. 보셨으니까 이제 표정 한번 보면 좋을 것 네. 같은데요. 하지만 또 네. 감독관 속에서 정확하게 판독을 해야 되다 보니까 터치아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니 김수빈 예. 선수가 네. 초반 그 전반기 라운드 때는 이 표정을 감추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자. 신인 티가 났다고 해야 그렇죠. 될까요? 네. 참 저런 표정 보면 또 개구쟁이에요. 맞습니다. 예. 다 보여요. 예. 8대 12 득점 차 백시로 갑니다. 문정호 오늘 뭐 윤정 선수가 리시브가 잘 오기도 했는데 네. 속공을 딱 걸었다가 그 다음 연결 과감하게 해주네요. 네. 네. 윤정원의 아주 간결한 굵곡한 스윙. 3대8. GS 칼텍스는 리시브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고요. 그렇죠. A 속공 짧게 들어갑니다. 디그 대윤아의 연결 강타로 갑니다. 블록해. 실바. 자, 하나 당했으니까 또 하나 갚아야죠. 네. 받은 만큼 돌려주고 있습니다. 진정 실바. 진짜 기가 막히게 지키고 있었네요. 네. 9대 13 득점 차. 오세현의 서브. 오늘 블록킹 6개, 2개. 회전 없이 오반전에 흔들었고, 이윤정 백에이 높이를 가졌습니다. 수비 이후에 원스텝 탄타. 직접 어택 커버. 언더핸드로 올렸어요. 터니 사운드. 뚫고 나갑니다. 멋지! 네. 자, 지금 포인트에 이 권민지 선수가 네. 블로킹에 가담하는데 수비 하나, 그리고 네트 플레이를 할 때 범실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죠. 네. 이걸 범실 없이 했다는 거. 그러면서 문지혜 선수의 좋은 득점까지 끌어냈습니다. 참 이렇게 득점이 나는 과정을 보면 한 개의 그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뭐 디테일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군요. 이윤정. 시간차로 들어갔고 찬스볼 점프 패스 왼쪽 권민지가 갑니다. 뚫었어요. 네. 연속 득점에 GS. 그러니까 본인이 득점은 내진 않았지만 그런 한두 개의 어떤 그 섬세한 플레이를 하다 보면 네. 본인에게 왔을 때 그 자신감이 더 생기는 것 범위입니다.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김종민 감독입니다. 지금 상대 센터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잘 보라고. 지금 네. 다 가운데서 레프트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백에이 백시 했는데 캐치가 됐는데 네. 됐잖아. 네네. 그러면 백에이는 견제를 안 한다는 거야. 지금 아무도 안 하잖아. 화이팅! 빨리 와라!
자, 이정 같은 경우는 백에 걸었다가 문정원 선수에게 연결하면서 1대1 상황을 만들어줬고요. 네. 자, 지금 김종민 감독 같은 경우는 그다음 백에 한번 사용해라 이런 얘기죠. 예. 자, 여기서 아, 이 플레이는 네. 참 침착하게 잘했네요. 어, 그럼요. 자칫하면 터치넷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자, 그런 거 없이 정확하게 잘 연결됐고 그다음 득점까지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세현의 서브 라인을 벗어납니다. 서브 범실. 아, CS 칼텍스가 사실 올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공격 득점하고 서브를 구사하러 나갔는데 자, 어떤 서브를 보여줄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트리플 크라운까지는 서브 한 개, 블록 두 개가 남아 있는 지저 실바. 도키리치는 후위 2득점에 블록킹 한 개, 서브 한 개 남았습니다. 6번 자리 임명욱 이동 공격 찍고 꽂힙니다. 페라. 아, 정말 이동 공격의 정석, 스테레오타입을 보여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이게 뭐 배윤아 선수가 모션을 잘 쓴 것도 있지만 네. 이게 세 명의 합작품이거든요. 완벽한 리시브의 정확한 연결 그리고 배윤아 선수 마무리. 97년 슈퍼리그 네. 결승전 4차전 경기 때 장소연 위원이 저런 플레이를 정말 밥 먹듯이 했거든요. 아, 그 얘기를 안 하고 싶습니다. 아, 배윤아 선수 정확하게 마무리 해줬습니다. 예, 넉점을 앞서가는 한국도로공사입니다. 서울 장충 체육관입니다. 마그네슘? 마그비 스피드로 흠뻑! 빠르게 흡수되는 액상 마그네슘 마그비 스피드 판매 1위 1위 할만하네. 몸은 아프지 일은 많지 어떡하지? 잠깐 타임 테라플루 타임 따뜻한 차처럼 흡수가 빨라 감기를 빠르게 효과 빠른 감기약 테라플루. 일단 이동 공격뿐만 아니라 배구 선수들은 손으로 하지만 발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야말로 배윤아 선수가 이동 공격을 갔을 때 네. 현란한 발놀림이에요. 한번 찍었다가 가잖아요. 네. 그러면서 상대 블록이 완벽하게 속였거든요. 네. 이럴 때는 그야말로 짜릿합니다. 아, 그런가요? 이게 더 짜릿한가요? 단독 블록킹이 더 짜릿한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독 블록킹이 더 짜릿합니다. 네. 와, 지금 느린 화면으로 봤는데도 굉장히 빨랐어요. 그러네요. 네, 도키리치 서브을 길게 꽂힙니다. 이은신 뒤로 라이트 바이거 택인데 때리지 못하고요. 찬스볼 도봉. 다시 중앙 후위강타 언더핸드 기그. 이은신 이번엔 후위강타 정확한 수비에 문정원 언더핸드로 높게 뛰었습니다. 전세안의 연탄 처리 이은신 셋업. 문진 갑니다. 오! 그렇게 전세안! 자, 워낙 그 문주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속공이 없고 시간차로 승부를 보기 때문에 사실상 두 명의 블로커가 따라오기 상당히 쉬운 플레이거든요. 네. 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잘 지켰던 도로공사입니다. 무려 블로킹 7개째를 뽑아냅니다. 한국도로공사. 예리한 서브 꽂혔고 가볍게 마무리하는 배윤아. 키리치 선수의 서브도 점점 더 각이 살아있어요. 맞습니다. 네. 타임아웃 GS 칼텍스. 네가 컨트롤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몸으로 가서 올려놓고 나머지 거 다 돼야지. 지훈이 아까 내가 뭐라 하지? 멀리 보고 때리려니까 자꾸 좀 집어넣으려고 하지. 싸나 먹냐고. 멀리 보고 때려서 충분히 얼마 높게 올라온다고. 그러면 네가 힘으로 보면서 한번 뚫어내야 될 거 아니야. 올려놔 올려놓고 저 세게 들어오면 잡아 들어간다 생각하라고. 자. 자, 두 명의 블로킹이 완벽하게 와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문주현 선수가 적절하게 테크닉을 좀 발휘를 해야 되거든요. 네. 힘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면 지금 두 명이 완벽한 타이밍이 와있는데 그건 오히려 공격 속에서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네. 연속 득점, 4연속 득점의 한국도로공사 14대 12에서 15, 16, 17, 18 득점까지 그 가운데 블로킹 득점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도키리치 서브 이윤신 왼쪽 정민재 강타 뚫었습니다. 네. 아,
지금처럼 과감하게 때리면서 그렇게 때릴지라도 손끝을 보고 쳐낼 것인지 아니면 블로킹과 블로킹 사이 공간을 노릴 것인지 이런 판단을 빠르게 해줘야 됩니다. 네. 13대 18, 5점 차. 자, 한다희 선수 이번 서브 어떻게 칠까요? 이전에는 좀 짧게 구사했거든요. 네, 조금 더 넉넉하게 받고 흔들었어요. 왼쪽 오픈볼, 라인 안쪽 전세야. 네. 전세환 선수도 때리고 난 이후에 미안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정확한 타격은 안 됐습니다. 자신의 리시브가 흔들린 것을 또 공격 득점으로 만회하는 네. 19대 13 네, 미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전세환 김윤호의 서브 리시브를 할 때 좀 들렸습니다. 왼쪽이 아닌 오른쪽 문지훈 연타 처리 득점 이건 네. 쉽지 않았어요. 거리도 상당히 있었고 예. 자, 그런 와중에 문지훈 선수의 득점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지그지그 스텝을 밟은 뒤에 거의 처리성 볼이었는데요. 맞습니다. 네. 14대 19 크게 기뻐하는 문지훈이었습니다. 자, 상대 리시브 라인을 좀 흔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리시브 효율이 너무 높거든요. 그렇죠. 서브는 김지훈 6번짜리 이윤정 높이가 낮은 빈속공 왼쪽으로 갑니다. 윤서영 퀵오펜 높게 떴고 임명옥 점프 패스 전세현 갑니다. 블로커 네. 1차적으로 유어브루킹이 잘 됐기 때문에 네. 거의 그 찬스볼 패스하듯이 정확한 연결을 해준 임명옥 선수입니다. 네. 전세현 선수가 좀 들만한데요. 그러면서 지난 경기에 시즌 최다 득점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20대 14, 리시브 효율은 81% 대 36%. 헤이석코 푸시, 오세영. 네. 계속해서 오세영 선수가 속공 A를 시도를 하는데 네. 조금 더 빨라야 돼요. 지금도 조금 늦으면서 오히려 그걸 반대쪽 페인트를 구사하면서 득점을 끌어냈고요. 다섯 점 차, 이윤신. 5번 자리 길게 들어갑니다. 이윤정 빈속고 살렸고 이 볼은 안테나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간 선수가 푸싱으로 상대를 좀 급하게 찔러봤어요. 네. 낫기도 했고 네. 어찌됐던 오늘 도로공사는 리시브가 잘 되기 때문에 이윤정 선수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런 플레이를 지금 과감하게 속공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정원 빠졌고요. 전에는 신인지 선수입니다. 경혜여중 선명여고 출신의 신인지 선수입니다. 이윤신 왼쪽 시간차 꽂아 때리는군요. 신인지 선수에게는 너무 힘든 돌 아닌가요? 그러니까 4번 자리에서 블로킹을 뜨지 않으면서 빠르게 지금 수비 대응을 갖췄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기는 쉽지 않은 골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신인지 다시 1번 자리에서 리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서연의 서브 임명원 대신해주고 이윤정 연결 왼콽 오픈 스파이크 꽂힙니다. 부키리치 이번 시즌의 GS 타켓스의 가장 좀 힘든 부분이 네. 일단 미들에서 블로킹이 났고 거기서의 어떤 득점이라든지 안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그 후반부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게다가 아시아 쿼터 제도 첫 시행하는 시즌에 가장 그 제도로부터 멀어져 있던 팀이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퀵오펜 직선으로 꽂힙니다. 권민지. 권민지 선수가 상당히 지금 스윙을 빠르게 잘 가져갔습니다. 네. 5번 자리에서 직접 받고 4번 자리 퀵오펜 직선으로 들어갑니다. 성공률이 상당히 높은데 예. 조금 더 점유율을 가져가도 괜찮겠습니다. 네. 김지우 빠졌습니다. 서브는 오세영. 이윤정 신은지 강타 길게 블록아웃 신은지. 신은지 선수가 프로 데뷔 시즌인 이번 시즌인데 사성현 감독과 GS 칼텍스 선수들은 맞지 않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다가 결국 블록 터치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에서 블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원심 최초 판정은 블록 터치였습니다. 신은재 공격 스윙
이렇게 지나가네요. 오. 권민주의 왼손 측면. 일단 뭐 권민주 선수가 가서 네. 맞지 않았다고 얘기했으니까 판독 결과 네. 노터치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오늘 차상현 감독의 비디오 판독 성공률은 100%입니다. 자, 이런 것도 호흡이 잘 맞아야 돼요. 네. 선수들이 분명히 본인의 의사를 좀 밝혀야 되고요. 그렇죠. 예, 어우, 아주 완강하게 맞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던 권민지 중심 앞쪽까지 가기도 했어요. 18대 22 넉점차 신은지 목적타를 받아냈고 이윤정 왼쪽 시간차 부키리치. 뭐 대전에서 이 부키리치 선수가 오늘 뭐 성공률이 상당히 높은데 네. 비교적 블록이 아주 높지 않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은 거죠. 예. 시간차로 들어가는 부키리치의 득점 23대18 신은지의 서브 이은신 뒤에서 빅어펜 어택 커버 다시 올라갑니다. 왼쪽 높게 주고 권민재 연타 디그 이은정 다시 부키리치 한수진의 디그 이은신 백스텝 권민지 네트에 꽂힙니다. 한국도로공사 세포인트. 자, 첫 번째 받는 게 불안하고 두 번째 연결까지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네. 세 번째 마무리가 안 되는 겁니다. 네. 점수는 6점 차. 신은재 서브, 이번 시즌 서브 에이스 한 개 있습니다. 이은신 뒤로, 윤결 퀵 오픈. 언더핸드로 받고 앞시로 갑니다. 부키리치 어택 커버. 전서현이 올렸어요. 푸싱으로 갑니다. 다시 디게 이윤신 뒤로 윤결 픽업핸 아~ 윤결의 득점. 아, 시즌 첫 득점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굉장히 같이 기뻐해주는데 그렇죠. 얼마나 이 득점 하나가 예. 또 윤결 선수에게는 기약했습니까? 사실 지난 시즌 1라운드 6순위 지명을 받은 뭐 신인급 선수기도 하고 네. 윤결 선수가 이번 시즌 한 경기 1세트 출장밖에 없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같이 기뻐하는데 차상현 감독도 게다가 이게 시즌 첫뿐만 아니라 데뷔 첫 득점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아, 축제 분위기네요. 그럼요. 이럴 때 또 인디언 밥을 많이 먹어야죠. 19대 24. 사실 이맘때 이런 경기를 치를 때는 이 선수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예요. 맞습니다. 네, 왼쪽 퀵 오픈 갑니다. 높게 떴고요. 이윤신 가운데에서 오픈 스파이크. 디그 성공 때립니다. 배윤아 디그. 이번에 가운데에서 문지은 블록킹 어택 커버. 유서현이 넘깁니다. 오, 랠리 좋습니다. 왼쪽에서 꽂아 때립니다. 부키리치. 자, 완벽하게 빼줬네요. 네. 자, 그러면서 뭐 2세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부키리치 선수가 성공률이 상당히 높았고요. 네. 그리고 뭐 전세현 선수가 들어가서 지금 감초 같은 역할을 해줬습니다.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앞서가는 한국도로공사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서울 장충 체육관입니다. 왜 도드라만돈이 1등인 줄 알아? 신선함을 지키고 최상의 맛을 찾고 취향까지 다 맞추는 전문가들. 도드라만돈을 만드는 1등 마이스터. 마음에 드는 맛? 도드라만돈. 뭐 그냥 대충 하나 먹자 하신 거였다면 죄송합니다. 귀족의 한상에 대충이란 없으니까 중족, 흑족, 한상의 귀족. 이 정도면 1등 아닌가? 귀한 족발. 우리도 세 명 중 한 명이라고. 에이, 그 한 명이 나겠어? 우리 나이도 생각해야지. 난 괜찮은 것 같은데. 고혈압, 당뇨, 심혈관질환, 코로나19까지. 조심해야겠네. 맞습니다. 나도 당신도 대상포진 대상자. 의사와 상담하세요. 그치? 어차피 돌고 돌아 잭시오니까. 지금이 잭시오 할 시간. 잭시오. 계속될 탐험을 위한 마운틴 테크의 완성. 마운틴 자켓, 방수로 완성하다. 노스페이스.
한 분야의 전문가가 깊이가 다른 마스터가 되기까지 6만 시간. 이것이 렉서스만의 조용한 자신감. 오직 단 한 사람 당신을 향해 달리다. 어센팅 럭셔리 렉서스. 뭐 그냥 대충 하나 먹자 하신 거였다면 죄송합니다. 귀족의 한상에 대충이란 없으니까. 충족, 흡족, 한상의 귀족. 이 정도면 1등 아닌가. 귀한 족발. 답답한 코막힘. 새로워진 오트리비네스로 해결하세요. 단 25초 만에 작용하여 코막힘을 빠르게 해결합니다. 오트리비네스로 굿나잇. 코막힘엔 새로워진 오트리빈에스. 그런 게 스코어보다 중요해? 스코어의 앞자리를 바꾸고 싶다면 지금이 잭시오 할 시간. 잭시오. 다가오는 봄 치열한 싸움보다는 다음 시즌을 준비하게 된 두 팀이지만 코트 안의 선수들은 오늘도 각자의 이유로 치열한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평소와 같은 라인업으로 경기를 펼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시즌은 막바지를 향해 가지만 선수들의 경기는 다음 시즌에도 계속되기에 부상은 금물인데요. 그렇기에 더 의식적으로 집중력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 덕분일까요? 한국도로공사는 블로킹으로 오늘 경기를 압도하고 있고요. 평소에 자주 보지 못했던 선수들로 코트가 구성된 GS칼텍스. 이 선수들에게는 자신의 존재감을 뿜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윤결 선수는 데뷔 후 첫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코트 내에 신선한 에너지를 뿜어냈습니다. 이 덕분에 실바 선수의 첫 득점 돌파 의지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시즌 장충체육관에서 마지막 경기. 선수들은 각자의 이유로 치열한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치열한 경기 끝까지 함께하시죠. 네, 이전 아나운서의 V리포팅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경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포스트시즌과는 거리가 생긴, 멀어진 두 팀이다 보니까 이런 때일수록 경기에 대한 집중력, 긴장감은 빠질 수밖에 없지만 오늘 전혀 그렇지 않은 경기. 말씀드린 것처럼 윤결 선수가 프로 데뷔 첫 득점이 나올 만큼 특히 이렇게 기존에 출전 기회가 없었던 선수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오늘입니다. 다가오는 화요일 현대건설과 흥국생명, 정말 정규리그 챔피언의 자리를 놓고 미리 보는 챔프전 타이틀뿐만 아니라 두 팀에게는 가장 이번 시즌 전체 36경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경기가 됐어요. 맞습니다. 이 두 팀이 5라운드 들어오면서 1위 자리를 놓고 계속 순위가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후반부에 그 정관장에게 다 덜미를 잡히면서 굉장히 지금 알 수 없는 1위 싸움을 했는데 예. 최근에 현대건설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자력으로 우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회는 지금 마련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흥국생명 입장에서는 최근 페퍼저축은행에게 당했던 패가 굉장히 뼈아픈 패배였거든요. 상당한 데미지죠. 예. 뭐 승점도 그렇고 일단 무엇보다도 분위기에서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경기는 3세트로 갑니다. 에이서권 김세빈. 초반부터 김세빈 선수의 속공 득점이 나왔는데 네. 상황에 따라 물론 경기도 이겨야 되고 상황에 따라 좀 점차가 좀 벌어지면 네. 이런 과감한 플레이가 계속 좀 나올 필요도 있습니다. 사실 조금 전 3세트 들어가기에 앞서서 윤정 세터가 김세빈 선수에게 붙잡아놓고 뭔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요? 네. 가운데에서 오픈볼 강력한 스윙. 네. 문지우. 일단 뭐 1대1 상황이 만들어지면 뭐 전체적으로 문지현 선수가 각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좋은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지현의 득점. 1대1 동점. 후위로 빠진 문지현. 5번 자리 살짝 들리면서 받고 왼쪽 퇴거팬 블로킹 오세요. 참 블로킹 득점이 나오면 GS 칼텍스 입장에서는 너무 귀한 득점이에요. 사실 블로킹 부분 최하위잖아요. 그렇죠. 네. 2대1 한 점차 문지훈의 연속 서브. 이번에 짧게 흔들었습니다. 이윤정 뒤에서 하나차 페인트 블로킹 실바. 지금은 뭐 이윤정 선수의 그 토스 범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볼 끝을 타서 쭉 나가야 되는데 너무 낮게 그냥 급격하게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타점과 코스를 잡을 수 없는 상황에 하나차였습니다.
3연속 서브 문지윤. 이예림이 받고 왼쪽으로 열었습니다. 전세한 길게 블록아웃인가요? 맞고 나갑니다. 자, 3세트 같은 경우는 전세한 이예림 선수가 동시에 지금 코트에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리시브 쪽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고요. 오트리지가 네. 빠져있는 가운데 공격 득점 하나 차이 서브 1번 자리 권민지 리시브 이후에 뒤엎은 페인트 네트페인트 아, 정확하게 지금 블록 뒤쪽으로 페인트가 구사됐는데 네. 평범하지 않게 페인트를 구사했어요. 야, 스윙이 한번 뒤로 갔다가 때릴 것처럼 하면서 그렇죠. 모션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션이 나오는 페인트는 더 어렵겠네요. 어, 그렇죠. 아무래도 네. 상대의 수비수가 힘이 들어가거든요. 네. 디젤 실바 5번 자리 전세한 이윤정 왼쪽 갑니다. 전세한 오픈볼 백테스 친 뒤에 아, 들어갑니다. 아, 이건 수비 위치가 좀 잘못됐어요. 네. 전세한 선수가 지금 떨어져서 정상적인 스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길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나 이게 수비 위치가 좀 잘 안 잡혔네요. 그렇군요. 라인 안쪽에 꽂힙니다. 사실 백태에 맞다 보니까 잘못하면 그냥 아웃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렇기도 하고 또 GS 판지스가 이거 왼쪽으로 좀 돌아줘야 되거든요. 네. 오늘 6득점에 전세한 권민지 이윤실 뒤로 줍니다. 뒤거펜 하나 차 디그 라인 밖에서 올립니다. 이예림 어려운 볼을 그럼 연타 네트 밑으로 가네요. 블록킹 득점. 자, 지금 3세트부터 시작은 일단 출발은 블록킹 3득점이에요. 네. 영옥 선수가 높게 뛰고 뒤에 그럼 연타를 걸어봤는데 걸렸어요. 5대 3 점수는 2점 차. 권민지 이윤정 백 속공으로 갑니다. 배윤아 배윤아 선수도 이 가운데 쪽에서 속공 이동 공격 활발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4대 5 점수는 한 점 차. 배윤아의 서브 회전 없이 흘러갑니다. 서브 범실 선수의 서브 범실 1번 자리 쪽을 보긴 했는데 좀 길었어요. 6대 4 오세현 선세현 많이 움직입니다. 왼쪽으로 열었고 이예림의 오픈 스파이크 그래서 권민지 디그 백패스 백어택 푸싱 터치아웃 1번 공중에서 한번 네. 코트를 보는 그 시야가 네. 아 대단하네요. 블록킹 뒤쪽에 딱 넣는 것이 아니라 실바 선수가 딱 올라갔는데 그쪽 공간이 비었거든요. 그렇죠. 그걸 여지없이 발견하네요. 그런데 그렇다고 체공력이 그렇게 좋은 선수는 또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네. 판단이 좋은 거죠. 그렇군요. 왼쪽으로 줍니다. 이에린 퀵오픈 라인 안쪽. 5대 7. 자, 뭐 윤정 선수도 뭐 상황에 따라 블록킹 가장 낮은 쪽 이윤신 선수가 있기 때문에 네. 계속 그쪽으로 또 공략을 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네. 점수는 두 점 차. 이윤정의 서브. 6번 자리. 이윤신 백오픈 라인 안쪽에 얹힙니다. 문지윤. 네. 스코어는 8대 5. GS 칼텍스가 석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장충입니다. 우리도 세 명 중 한 명이라고. 에이, 그 한 명이 나겠어? 우리 나이도 생각해야지. 난 괜찮은 것 같은데.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코로나19까지. 조심해야겠네. 맞습니다. 나도 당신도 대상포진 대상자. 의사와 상담하세요. 지난 두 세트를 내준 GS 칼텍스가 3세트 초반은 더 힘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초반 그 블록킹 득점을 챙겨가면서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3세트부터는 도로공사가 부키리치를 뺀 가운데 경기를 풀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 강타 모션을 주다가 순간적으로 페인트는 참 좋은 동작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배구가 속이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런 부분에서 이 폼을 노출시키면 안 되거든요. 유서연의 서비스. 전세현
이윤정 왼쪽 괴거편 타나차. 아, 네. 타나차 쑥쑥. 사실 다른 핀투안 선수가 GS칼텍스로 온 뒤에 한 번도 도로공사를 만난 적이 없었는데 네. 만약에 다른 선수가 들어오면 두 태국 외국인 선수들 가운데 맞대결이 성사되거든요. 맞습니다. 라인 안쪽 꽂힙니다. 타나차. 자, 지금 GS칼텍스가 리드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 뭐 리시브 쪽에서 조금 안정감을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지금 굉장히 침돌이 올라가면서 넘어갔어요. 이예림 흔들립니다. 어렵게 살리고 실바 연타. 1번 자리 비기 이윤정 백시로 갑니다. 타나차 주심 옆에서 실바 오른손 맞고 떨어집니다. 지스타켓은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공격까지 못 이어지고 있고 네. 반면에 그런 어떤 기회를 받았을 때 도로공사 타나차 선수가 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럴 때 주심의 신체 부위 어디라도 맞으면 바로 랠리 종료인데요. 그렇습니다. 8대8 동점. 6번 자리 짧게 이윤심 왼쪽 빅업팬 블록아웃 실버입니다. GS칼텍스도 뭐 세트를 지금 두 개를 내주긴 했지만 네. 또 오늘 홈의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경기력을 좀 해줘야 되겠죠. 네. 오늘의 이번 시즌 마지막 홈 경기 GS칼텍스 이윤정 퀵업의 높이가 낮았습니다. 팬케이크 연결 이윤진 넘겼어요. 찬스볼 동점 기회 이번에 왼쪽으로 퀵업의 전태야. 자, 순간적으로 잘 때려냈는데 네. 일단 유가람 선수가 이전에 팬케이크 크기는 좋았으나 상대가 폼이 어느 위치에서 때리는지 그런 것들이 좀 빠르게 좀 파악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역시 생각에 잠겨있는 듯한 김종민 감독입니다. 김세빈의 서브 짧게 백자 맞고 넘어갑니다. 두손 푸시 테이나 테이나의 역전타. 자, 김세빈 선수가 의도적으로 조금 짧게 구사했나요? 네. 타임아웃을 부릅니다. GS칼텍스. 아니야. 네가 지금 저 3번으로 일로 당겨. 당겨서 지금 저 민지가 전이잖아. 민준이가 전이잖아. 그래 4번 가고. 아니 얘 원래 하듯이 여기서 서가지고 여기서 와 여기서 와. 지금 민지가 4번이니까. 오케이. 자 가. 가. 자, 늘 뛰던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네. 모실바 선수도 그 리시브 자체 그 자리를 좀 잡지 못했고요. 네. 자, 그러면서 뭐 차상희 감독이 정리를 해주는데 권민지 선수가 4번 자리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리시브를 가담해주고요. 그러면서 실바 선수가 지금 오른쪽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김세빈의 서브 10대 9. 6번 자리 이윤신 앞시로 갑니다. 블로킹 커버. 이번에 왼쪽 전세한의 강타 직선. 자, 전세환 선수가 있을 때부터 들어오면서 성공률 상당히 좋고요. 네. 사실 뭐 전세환 선수도 이번 시즌에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을 거예요. 네. 자, 하지만 후반부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1대 9 김세빈의 서브. 두 선수의 동선이 엇갈립니다. 강타로 때리는군요. 언더핸드 디그 김세빈 오른쪽으로 타나차 라인. 벗어나는군요. 공격 범실. 타나차 선수는 참 아쉬움이 남을 거예요. 맞습니다. 살짝 부침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나오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라인 아웃 범실. 10대 11. 문지훈. 이윤정 뒤에서 퀵업은 낮고 빠르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타나차 선수가 하나, 둘, 셋 스텝을 밟을 정도로 여유는 없었어요. 네. 자, 그걸 본인이 빠른 발로 잘 캐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윤정의 백패스. 빠르게 파고드는 타나차였습니다. 타나차의 서브. 라인 벗어나네요. 서브 범실. 지금 타나차 선수가 그 공격을 한 이후에 네. 그 서브를 구사하는 템포가 너무 빠르네요. 좀 시간을 두고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네, 좀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네. 지젤 실바. 5번 자리 꽂힙니다.
이윤정 언더핸드로 주고 오픈 스파이크 페리나. 이런 데서 참 노련함이 묻어나네요. 그렇죠. 네. 시간차에서 이단성 하이버를 때리기도 쉽지 않은데 네. 이걸 깊은 각도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만큼 본인의 어떤 그 미팅 감각이 좋은 거죠. 그렇죠. 괜히 배구 천재가 아니죠. 아, 그러게요. 네. 13대 11 두 점 차. 전세안. 한규진 임신 뒤로 그리고 분 갑니다. 볼 던지는 임명호 블록카. 권민지의 득점. 블록킹 한 차례 걸린 뒤에 네. 최종 터치아웃도 했어요. 야, 특히 뭐 그 직선 코스의 터치아웃을 구사했기 때문에 네. 좋은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5번 자리 조금 길게 들어갑니다. 이번에 왼쪽 빌거펜 빌기 유서연 터치아웃입니다. 계속해서 그 디그 이후에 반격이지만 되는 GS 칼텍스거든요. 네. 특히나 이 아웃사이드 히터 쪽에 어떤 득점을 너무 많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 끝까지 최선을 다하긴 했는데 붙이면 안 됩니다. 14대 12 페유라인 서브. 많이 흔들었고 거기에서 김세빈이 네. 끝냅니다. 두 명의 선수가 서로서로 합작품을 네. 만들어내네요. 그렇죠. 이전에는 김재빈 선수가 구사하면서 배윤아 선수가 다이렉트. 예. 지금 또 반대죠. 그렇죠. 참 이 대각에 놓여있는 두 명의 미들블록과 신구의 조화가 참 좋네요. 네. 김재빈 선수는 오늘 현재까지 100% 성공률입니다. 그렇습니다. 한효진, 이윤신, 석공, 오세현, 오바인드 디그 왼쪽 갑니다. 이예림 네트에 꽂혔어요. 공격 범실. 3대 15. 볼을 짧은 거를 직선으로 때릴 때는 타점이 내려오면 안 되거든요. 네. 오세현의 서브. 언더핸드로 받고 잠시 머무는 뒤에 페인트로 바꿨습니다. 원스텝 직접 블로킹 그리고 왼쪽으로 빅오펜 끌어냅니다. 유서연. 자 이제 한 점 차까지 따라가는 GS 칼텍스. 아 결국 그 디그 이후에 어떤 수비가 좀 되면서 네. 그래야지 반격 과정이 나오는데 지금 오랜만에 또 디그 이후에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세요. 리시프가 되지 않습니다. 서브 득점! 동점타! 승부를 원점으로 돌립니다. 아, 리시브 디그 이후에 반격 상황이 좀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면 지금의 이 연속 득점은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예림 선수 쪽으로 두드렸거든요. 네. 자신감 넘치는 오세현. 네, 목적타 계속 이어지고 위로 이동 공격. 오, 볼은 맞지 않았어요. 아웃입니다. 역전에 성공하는 GS 칼텍스. 이제 승부는 한 점 차. 서울 장충 체육관입니다. 마그네슘? 마그비 스피드로 흠뻑 빠르게 흡수되는 액상 마그네슘 마그비 스피드 판매 1위. 일이 할만하네. 몸은 아프지 일은 많지. 어떡하지? 잠깐 타임 테라플루 타임. 따뜻한 차처럼 흡수가 빨라 감기를 빠르게. 효과 빠른 감기약 테라플루. 역전에 성공한 GS 칼텍스 지젤 실바 오늘 18득점, 후위득점 4득점에 블록킹과 서브 각각 2득점씩 시즌 평균보다는 더 밑돌긴 합니다만 오늘 경기를 통해서 과연 역대 한 시즌 누적 득점에서 1000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이제 3점 남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이 대단한 기록인데 1000점은 당연히 넘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실바 선수도 이 기록 때문에 마지막까지 본인이 뛰겠다 네. 그런 의지도 밝혔죠. 그렇습니다. 서브 득점! 지금 두 명의 선수들이 좀 망설이던 도로공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3세트 들어갈 때 이 두 명의 선수가 리시브에서 좀 더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각자 잡으면 되지. 왜 거기 들어가 있냐고. 바로 앞에 오고 하면 되지. 무섭냐? 지금 경고 지구 최선을 다하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혜연 선수인데 네. 무섭냐? 아니요. 대답은 당차입니다. 사실 예, 네. 이은 선수가 어찌 보면 리시브를 5번에서 하던 전세한 선수 앞쪽에 있다 보니까 전세한 선수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쿨다운 좀 크게 해줘야 되고 네. 이은 선수도 패하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덤벼야 됩니다. 네네. 17대 15 고세한의 연속 서브. 전세한이 받고 흔들렸어요. 단순한 공격 오픈볼 김세민 유세현 살립니다. 레거탱 실버 이제 천점까지는 단 두 점 남았습니다. 자, 뭐 오세현 선수가 서브 공략이 좋으면서 그야말로 역전의 발판을 만들어냈고 이제 슬슬 실바 선수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렇죠. 네. 역대 통산 득점 천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8대 15 석점차 오세현 이혜은 끝까지 망설이다가 받고 멈칫하다가 넘기는데요. 아, 지금 도로공사는 좀 잘 맞아떨어지진 않고 있어요. 이번에 언더핸드로 높게 띄웁니다. 이혜은 오픈볼 블록킹! 완전한 GS칼텍스의 흐름입니다. 뭐 오세현 선수가 일단 서브 공략이 너무 좋으면서 전체적으로 도로공사 집중력이 너무 떨어졌고요. 네. 자, 김종민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하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왜 앞에 여기 들어와? 왜 들어가는데? 나왔다가 짧은 거를 봐야지. 미리 들어가 있으면 어렵지 더. 어디 빠꾸 나오라고 그러는데 자꾸 그게 들어가고 있어. 야, 보통은 이 정도의 어떤 그 감이면 교체를 하는데 네. 계속 기회를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지만 이건 더 이상 또 안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해주네요. 네. 사실 리시브나 디그를 할 때에도 기본적인 초식 공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들어가 있다가 나오면서 리시브를 하려고 했는데 그 반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결국 이엔을 빼고 있습니다. 19대 15 득점차. 오세현 5번 자리에서 받고 에이석공 블록아웃 김세빈. 사실 김종민 감독 입장에서는 네? 기회를 많이 못 받은 선수들을 좀 기용을 해서 기회를 주고 싶었는데 네. 그러기에는 지금 너무 또 한쪽으로 기울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빠른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득점까지 뽑아냈습니다. 사실 그 기회를 줄 수 있는 데에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요. 네. 유서연, 이윤신 왼쪽 갑니다. 두 블록, 블록킹 어택 커버. 실바가 살렸고 원스텝 유서연 때립니다. 뒤에는 아무도 없어. 다시 두 점 차. 아, 실바 선수가 어택 커버를 하다가 조금 몸이 안 좋았나요? 자, 동료들이 부축해서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자, 원래도 좀 무릎이 좋지 않은데 순간적으로 그 커버를 하는 과정에서 예. 불편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 여기서 언더핸드로 받고 앞으로 좀 엎어지는 동작이 있었죠. 자,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네. 네. 이렇게 그 다음 동작을 할 때 보통 다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선수 보호 차원에서 실바를 빼줬습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유서연 블록킹! 한 점 차! 아, 김세민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도 블록킹 6득점이 있는데 네. 블록킹 감이 좋습니다. 서연아, 더 밀어 때리든지 아니면 강을 저쪽 라인 쪽으로 보고 더 빨리 때리든지 되게 얼른간하잖아. 아까 그것도 범실한 게 아닌데 그걸 왜 범실해가지고. 자, 그 정도면 괜찮아. 자, 가봐. 더 깊게 들어가 하고 그렇게 하고 시간차 쪽으로 가도 되고. 자, 오세현 선수의 연속 서브를 구사하면서 그야말로 역전을 시키면서 분위기를 잘 가져가고 있었던 GS 칼텍스인데 네. 도로공사가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따라붙었습니다. 네. 18대 19 다시 한 점 차가 됐습니다. 자, 실바 선수가 무릎에 좀 불편함을 느낀 터라 선수 보호 차원에서 빼줬고요. 자, 문지윤 선수에게 시간차도 좀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윤순 이번엔 가운데에서 문지훈에게 줍니다. 전이 싸움 하나차 파운드가 됐고 왼쪽 이예림의 강타 엎어지면서 잡는데 터치는 범실이에요. 승부는 원점 19대 19. 사실 이 3세트에
이제 좋은 서브 부산도 있었지만 도롱사보다는 GS 칼텍스가 범실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힘이었는데 범실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19-19 동점 이윤정 5번 자리 이윤신 왼쪽 빅 오픈 블로킹 패션 테이커버 이번에 뒤에서 백 오픈 블로킹 쇼다운 김세빈 가장 강력한 신인 선수상 후보 김세빈 오늘 블로킹 4개째 지금 뭐 전체적으로 외국인 선수 실바가 빠져 있고 네. 리시브가 안 된다면 올라갈 수 있는 루트가 딱 정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블로킹 손모양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이번 시즌 블로킹 부문 5위의 김세빈입니다. 라인을 벗어났어요. 20-20. 자, 오늘 경기가 좀 길게 뭐 4세트까지 가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정리되느냐 기로에 놓여 있대요. 그 기로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이 도로공사가 네. 무엇보다도 범실관리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다혜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번 시즌 리시브 부문 3위에 자리하고 있는 한다혜. 1번 자리 이윤정 왼쪽 다나차 디에게 점프 패스 문지은 후식 떨어집니다. 다시 앞서가는 제스 칼텍스 한다혜 선수가 리베로였잖아요 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뭐 오늘 경기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아 수비 하나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리베로인 선수에게 때렸어요. 맞습니다. 네, 한다혜 뒤로 줍니다. 빅오픈 직선 디그 성공 왼쪽으로 연결 최재 강타 높게 떴고 이번에 누구? 왼쪽으로 타나차 방향을 밖으로 페인트 팬케이크 이후에 문준이 넘깁니다. 야, 지금 제스카텍스의 리베로가 두 명이나 있어요. 다나차 한수진이 받고 한다혜가 올립니다. 그리고 최윤지 연타 디그 공격 선택에 다시 다나차 블로킹 문준 김정민 감독이 당연히 비디오 판도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이 팬케이크를 할 때 맞아요. 예, 플러터치인지 아닌지 수비 성공 실패입니다. 한국 도로공사팀에서 수비 성공 실패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보시죠. 이때 오른손을 쭉 내미는데 다른 쪽 각도에서 보시면 뭐 여기에서 네. 충분히 나오네요. 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선수들 랠리 많았거든요. 네. 결과 수비 실패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같이 맞았어요? 맞습니다. 네. 조금 짧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랠리 과정 속에 한다혜 선수, 한수진 선수의 디그는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멋진 랠리였고요. 21-21 동점. 이예림의 서브. 5번 자리. 이윤신 백시로 갑니다. 뒷공간 임명욱이 책임지고 이번에 왼쪽 전세한 오픈 스파이크 디그 성공 한다혜 이윤신 문지은의 푸싱 팬케이크 연결 넘깁니다. 이번 선택 중요하죠. 최윤진가 합니다. 임명욱 기가 막힌 디그 그리고 전세한 아스티니까 한순진 다시 갑니다. 최윤진의 연타 득점 최윤진 최윤진 선수도 노련함의 그 포인트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 뭐 GS 칼텍스는 두 명의 리베로가 뒤쪽에서 지키면서 아주 든든하네요. 그렇죠. 뭐 지금 양팀 코트로 보면 리베로 세 명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정말 수비 배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21 임명욱 뒤로 줍니다. 타나차 빅오픈 여기에서 떨어집니다. 또 어찌 보면 지금 양 팀 다 외국인 선수가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지금 후반부에 랠리가 지금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가수도 이윤신 선수가 맞기는 했는데 충분히 뛰어넣지 못했어요. 자, 제 스킬을 좀 떼어주고 싶네요. 아. 22-22 김세빈 한수진 이윤신 왼쪽 골이 길었습니다. 앞에서 한번 올리고 왼쪽으로 전세한 뒷공간 블록한 네. 한국도로공사 다시 앞서갑니다. 자,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디그 이후의 공격은 네. 지금 아웃사이드 히트 쪽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기후에 불과했던 것 같은데 네. 좀 경기에 긴장감이 좀 빠질 거라고 걱정을 하긴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네. 세트마다 후반부에 어떤 그 쫄깃쫄깃함이 있네요. 그렇죠. 23대 22 우수민의 서브. 권민지, 이윤신, 문지은의 강타. 네. 다시 동점. 일단 문지은 선수가 1대1 상황이 딱 만들어지면 네. 각도 자체가 상당히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워낙에 윙에서 공격을 하던 선수였잖아요. 네, 그렇죠. 문지은 빠지고 서브는 김민지. 김민지 오늘 서브 1득점이 있습니다. 아, 그 낙차 지점의 어떤 길이를 잘 봐야 됩니다. 네. 일신여 중 일신여상 출신의 김민지 5번 자리였고 이윤정 뒤로 줍니다. 하나차 오바인드 히그. 이윤신 왼쪽으로 갑니다. 강타 블로킹 넘어갑니다. 포린 플레이. 임명호 가운데에서 비우나가 갑니다만 오 길게 블록아웃. 비우나. 참 순간적으로 연결이 그 배우나 선수가 때리기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임명호 선수도 그 배우나 선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양쪽 사이드보다는 가운데로 올렸는데 네. 야, 이걸 또 처리를 잘해주네요. 이세훈 선수는 이러면 동공에 지진 오죠. 그렇죠. 네. 또 그러면서 또 본인이 어떻게 블로킹을 할 것인지 배워나갑니다. 이제 승점 3점 매치포인트의 한국도로공사입니다. 문정원의 서브. 자 이번 선택이 중요해집니다. 왼쪽 빌버큰 직선 주심의 비디오 판독 요청. 예. 자 공격 범실이면 경기 종료. 득점 성공이면 듀스로 갑니다. 주심이 블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블록 터치에 대한 주심의 비디오 판독 이렇게 됐습니다. 이윤정의 오른손 측면 반대쪽 화면이죠. 네, 아주 신중하게 보고 있어요. 판독 결과 노터치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노터치였습니다. 결국 세트스코어 3대0 완승을 따내는 한국도로공사. 반면 GS칼텍스는 이번 시즌 장충 마지막 홈경기 이렇게 경기를 정리하는군요. GS칼텍스가 그 홈경기에서 좋은 경기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 네. 뭐 전체적으로 또 차상현 감독이 어떤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동안 기회를 받지 못한 선수들로 기용을 해서 경기를 꾸렸고요. 도로공사는 그 후반부에 특히 뭐 현대건설을 이기면서 예. 좋은 분위기로 연승을 좀 달리면서 마지막 경기 후반부에 좋은 경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 입장에서는 오늘 굉장히 인상적인 승리를 따내면서 이번 시즌 GS칼텍스와의 상대 전적 또한 3승 3패로 균형을 맞춘 채 상대전을 끝내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또 현대건설에서는 한 번도 이번 시즌에 이기지 못했는데 6라운드 네. 마지막 라운드에서 또 이겼고요. 그렇죠. 한국도로공사와 GS칼텍스 참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이번 시즌 내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던 팀들이기도 했는데 윤결 선수는 프로 데뷔 첫 득점을 따내는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고 이맘때 이 잔여 경기 특히나 포스트시즌과는 관계가 없어진 팀들에게는 이런 경기에서의 그동안 활약을 할 수 없었던 코트에 잘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던 선수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오잖아요.